안녕하십니까. 화성방송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에 나들이가 생각나는 요즘인데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감자를 심으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화성 시민의 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봉담 여성 의용 소방대는 정성 어린 손길로 감자를 심으며 따뜻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지난 21일 화성시는 대강당에서 최인석 시장과 김경우 시의장을 비롯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남성성악 하모나이즈의 공연과 우리춤연구회의 한국무용 공연을 시작으로 모범 시민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습니다. 최인석 화성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공로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하면서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보금자리인 화성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육 환경을 바꾸고자 심리치료 상담사를 고용하는 한편 사교육비 절감과 창의지성 교육센터를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화성소방서 봉담여성의용소방대는 지난 26일 화성시 봉담읍의 노인요양시설 해뜨는 마을에서 감자 심기 행사를 가져 훈훈한 정을 나눴습니다. 네, 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요. 아, 봉담 여성 의용 소방대에서요. 대원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작년부터 시작한 봉사를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이 감자 심기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해뜨는 마을하고 같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또 우리 센터 봉담 안전센터 직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날 봉담 여성 의용 소방대는 감자를 심으면서 따뜻한 정을 나눴으며 이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목욕 봉사를 펼치는 등 꾸준한 봉사 정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